침대에 앉아가지고 봤을 적에 이 옆집의 지붕에서 살짝 위로 걸치게끔 네네. 기가 막히다. 그래서 저 바다와 저 앞에 섬과 하늘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높이로 창을 다시 짜놨어요. 앞이 뻥 뚫려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. 여기 앉아서도 바다가 네. 다 보이네요.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자고 일어났을 적에 네네. 좀 저 멀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상상을 하면서 이 공간들을 좀 만들었어요. 아, 빈집 살래 최고네. 뭘 상상해도 다 만들어주시네.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. 네. 저희가 이 난간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. 네네. 이 난간에 왜 고민했냐면 첫 번째가 내가 잘 때 이 펜던트 조명이랑 네네. 간섭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. 아, 침대에 누웠을 때 저 조명이 가려지는가를 계산을 했다는 거죠? 네. 자, 저희가 아까 전에 여기 큰 창이 네네. 있었잖아요. 네네. 이 큰 창을 설마. 아, 대박. 스크린, 스크린. 아. 우와. 처음에 김시원 씨가 이제 영화 보는 취미들이 있다고 하셔서 네네, 이 빔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서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. 또 다른 집에서 쉴 때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. 영화 보는 거. 영화? 네네.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스크린 우리 조그만한 거 내려가지고 이제 네. 영화를 보는 거. 영화관 같은 거를 제가 거의 한 4년, 5년에 한 번 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네. 그것도 이제 20대 중후반 때 갔었고 지금 안 간 지가 한 6, 7년 된 것 같은데 집 안에서 또 재미있는 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. 이 높이를 좀 결정하는데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. 네네. 그래서 저 침대에 앉아가지고 저기에 누워서 이걸 볼지게 가리지 않는 네네. 형태로 높이를 조절을 해서 같이 맞춰놓은 거예요. 너무 부럽다. 제가 예전에 가게를 할 때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여가 생활을 참 즐기기가 어려웠는데 영화를 보는 그런 하나의 저한테는 또 많지 않은 몇 개 안 되는 취미 중에 하나였는데 집에서 쉴 때는 이렇게 딱 빔 프로젝터로 이제 영화도 볼 수 있고 기대가 많이 되네요.